스포츠의 매력에 빠져 보너블리즌 스타들이 있다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기력한 일상을 반복하던 평범한 회사원이 우연히 시작한 레슬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반치광. 연예계도 이처럼 스포츠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반치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카레이싱의 매력에 빠진 류시원이 대표적입니다. 취미를 넘어 수차례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쌓은 류시원은 직접 팀을 운영하는 등 본업인 연기자 못지않게 스포츠인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타라. 내 스스로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레이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거든요. 끝까지 들어와야 돼. 김진표와 이화선, 안재모 등도 카레이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는 연예인입니다. 한류 스타 시와준수와 김현중은 틈틈이 무대가 아닌 그라운드에 섭니다. 축구로 스트레스를 풀던 이들은 연예인 축구단까지 창단하며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해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키워 정식으로 팀에 입단한 이시영과 운동을 즐기다 격투기 선수로 대회 출전을 선언한 이윤까지. 스포츠가 주는 짜릿한 쾌감에 스타들의 외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